내게 용무가 있는 건가? 복귀했군, 이세야. 아, 진아 씨. 표정이 좋지 않군.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적들이 네 모친의 클론을 이용해 신형 안드로이드를 만들었기 때문일 테지. 그리고 그 모친의 클론을 만들려 했던 것은 유니온이었다. 누구보다도 클로저의 권리를 지켜줘야 할 단체가 가장 심각한 권리의 침해를 자행한 셈이지. 그런 사정들을 알게 됐으니 심리적인 혼란이 상당할 거다. 내 판단이 틀렸나? 아니요, 틀리지 않았어요. 솔직히 이젠 잘 모르겠어요. 클로저를 계속해야 하는지. 클로저를 하기 싫다면 하지 않으면 된다. 중요한 건 클로저라는 직함이 아니다. 거추장스럽다면 내려놓아라. 정말 중요한 건 그걸 내려놓은 다음이지. 클로저를 그만둔 다음에는 뭘 할 생각인가, 이세야? 글쎄요. 생각해본 적 없는데. 네가 무엇을 할지는 네 자유다. 하지만 한 가지 충고하지. 테러리스트가 되지는 마라. 만일 네가 테러리스트로 전락한다면 내가 너를 처리할 거다, 이세야. 아, 총은 저리 치우세요! 테러리스트라니, 제가 그런 게 될 리 없잖아요! 아니, 네 행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너는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할지 모르지만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야.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 너라면 유니온이 저지른 불의를 쉽게 잊지 못하겠지. 그리고 결국에는 의롭지 못한 유니온을 벌한다는 명목으로 테러리스트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걱정 마세요. 전 테러리스트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거야말로 정말 의롭지 못한 일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일단 눈앞에 적과 싸우겠어요. 테러리스트가 되지 않겠다면 무엇이 되어도 좋다. 무엇이 되든 간에 오늘 우리가 한뜻으로 싸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우리는 지금 동지다. 나는 앞으로도 그 관계가 지속되었으면 한다. 네, 동감이에요, 티나씨. 좋아. 그럼 계속해서 싸울 준비를 하자, 이세야. 우리의 적을 우리의 손으로 처리하는 거다. 티나, 준비 완료됐다. 우리는 계속해서 유니온 타워까지의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심의 적들을 제압할 필요가 있지. 나는 지휘본부의 방어를 막겠다. 네가 나가서 도심의 적들을 제압해주길 바란다. 이세야, 계속 나의 동지로 있어주길 바란다. 나도 계속 너의 동지로 있을 테니. 처리해야 할 적이 있으면 내게 말해라.